건강하고 맛있고 특별한 밥상 또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식재료상에 가보면은 저 아스파라거스는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늘 고민되는 식재료 중에 하나잖아요. 자, 이 아스파라거스 샐러드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식재료는요 아주 간단해요. 소금, 후추 있고요. 주인공인 아스파라거스 있습니다. 레몬이 있고요. 파마산 치즈, 올리브 오일만 있으면 됩니다. 자, 우선에 레몬을 먼저 짤게요. 사실 요 끝에 부분은 굉장히 단단해요. 그래서 요거는 먹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딱 부러뜨려 보세요. 아, 이거 여기서부터가 부드럽네요. 이거 요즘 이 아스파라거스를 사실은 저는 코스코에서 늘 샀는데 거기서 사다 보니까 너무 수분도 없고 단맛도 없어가지고 아, 저놈의 아스파라거스는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내가 양념을 많이 해야 되나 그랬는데 이게 대한민국 강원도에서 이것이 생산됩니다. 우리가 더보기란에다가 언제 연락하면은 유기농 아스파라거스를 사실 수 있는지 적어 놓을 테니까 그쪽에다 구입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끝에 부분들을 이렇게 끊어지는 부분들을 이렇게 끊어주세요. 오, 이렇게 이제 이거를 뭐 썰어도 되지만 이왕에 먹는 거 이쁘기도 하고 먹기도 좋으면 좋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감자칼로 이렇게 써세요. 그럼 이렇게 약간 넓은 듯이 하면서 자 이렇게 예쁘게 깎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제가 짜놓은 레몬즙을 넣겠습니다. 자, 이거 반 개예요. 레몬즙 반 개. 올리브유 넣겠습니다. 적당하게 많이 넣고 소금은 제가 마지막에 이 파마산 치즈를 넣어서 간을 할 거기 때문에 마지막에 간이 어떤가 보고 넣겠습니다. 레몬하고 올리브유하고 후추 약간의 소금만 넣고 맛은 우리가 저 치즈로 할 거기 때문에 올리브 향이 너무 좋네요. 아우, 이 아스파라거스하고 올리브 향이 기가 막힙니다.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맛있다. 이거 보통 이제 아스파라거스 갖다가 올리브유에다가 보통 볶아서 소금하고 후추해서 먹었거든요. 생으로 먹으니까 너무 맛있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재료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수분감이 엄청 많고 너무 단맛이 나는 아스파라거스야. 맛있어. 간이 적당하게 되었기 때문에 제가 요거를 자 여기다가 얹어놓겠습니다. 이렇게 요 위에다가 이 위에다 또 올리브유를 한번 이렇게 뿌려줍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브런치로 먹는 건데 그냥 샐러드만 먹어볼게요. 샐러드만 먹어보겠습니다. 계란 치즈도 같이 이렇게 치즈하고 술안하고 너무 잘 어울리는군요. 먹어보니까 바게트에다가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자, 치즈도 술안도 다 올라갔어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술안하고 어쩜 이렇게 아스파라거스가 잘 어울리죠? 물이 많이 끓지 않은 상황에서 물이 뾰롱뾰롱 올라오고 있을 때에 계란을 살짝 물에다가 이제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가 보일 적에 요걸 모아야 되죠. 흰자가 꺼지지 않게. 와, 기름에다가 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한 방법입니다. 수간은 3분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